네, 이데일리 TV부터 봅니다. 우리 기술 투자, 후성, 카카오뱅크, 넥스트비티, 삼양식품, 초록밴 미디어, 에코캡까지 선정했고요. 한국경제TV는 코오롱플라스틱, 동화기업, 호텔신라, 후성, 네오이뮨텍, 셀트리온, 컴투스, 제이콘텐트리까지 올라왔네요. 자, 매일경제TV입니다. PSK, 한국항공우주, 삼성엔지니어링, 넥스트비티, 포스코인터내셔널, 후성, HK이노엔까지 올랐고요. MTN입니다. 롯데정밀화, KH바텍, 제이콘텐트리, 후성, 삼성바이오로직스, 금호석유 대성산업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종목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어떤 것부터 볼까요? 네, 그 제이콘텐트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에서 최근에 이벤트가 있었던 컨텐츠 섹터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뭐 드라마라든지 이런 제작에 관련된 이벤트가 반영이 되어서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뭐 이러한 각종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선 비용들이 발생이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됐을 때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OTT에 대한 이런 경쟁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오징어 게임을 필두로 뭐 DP라든지 이런 오리지널 드라마들이 굉장히 흥행을 하게 되면서 콘텐츠 관련된 섹터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콘텐츠 섹터 같은 경우는 삶의 레저와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JTBC에 대한 이런 공급이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슬롯량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방영이 많이 되면 될수록 사실 이 관련된 매출은 좋아진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넷플릭스와의 그런 협력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넷플릭스가 오늘도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입자 수가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과 앞으로의 성장성들 그리고 이제 모바일 게임에 대한 그런 모멘텀들이 좀 붙고 있는데 넷플릭스가 좀 강하게 움직이게 됐을 때는 자연스럽게 넷플릭스에 뭐 이런 콘텐츠를 공급하는 회사들이라든지 관계가 되어 있는 회사들도 강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 상황이고 오징어 게임이 워낙 이 1위 상태를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훈풍이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좀 기대감도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영화관 관련된 부분들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가 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영화 이제 상영을 하는 이런 관람객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이런 수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에서 모노뿐만 아니라 이런 뭐 메가박스 관련된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또 11월 달에도 디즈니 플러스가 또 국내에 또 입성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긍정적인 이벤트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컨텐츠 섹터는 좀 꾸준히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이콘텐트리 장중에 한 6%까지도 상승력을 보였었는데요. 반락을 하면서 지금의 약보합권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52,900원에 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제이콘텐트리였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네, 후성입니다. 후성 종목도 좀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좀 핫하게 움직인 종목인데 아무래도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좀 핫한 종목으로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성 같은 경우는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런 전력난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제 수혜주로 좀 거듭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제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의 이벤트가 계속적으로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뭐 석탄도 그렇고요. 또 원유라든지 가스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전력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난방이라든지 이런 전력난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될 수가 있고 또 원자재에 대한 가격들이 워낙 좀 많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석탄 같은 경우도 중국과 호주와의 그런 갈등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이제 긍정적인 업황이 마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바로 해소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호적인 업황 들이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수혜를 받는 종목군들이 좀 부각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후성 같은 경우도 2차전지 관련된 또 주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전해액 관련된 부분인데 4대 소재에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2차전지 시장이 얼마나 성장을 하느냐를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30년을 기준으로 거의 다 이제 전기차 쪽으로 완전한 전환을 좀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전기차 시장은 확대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주요 에너지 난이 발생이 된 계기가 결국엔 기후 변화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뭐 허리케인이라든지 그런 이제 난방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결국엔 기후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친환경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지상에서는 이제 전기차랑 수소차인데 수소차 같은 경우는 충전소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엔 전기차 시장이
보다도 빨리 확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주요 소재를 다루고 있는 이런 후성에 대한 기대감들 커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육불화 인산 립툰 관련된 이런 수급 동향이 상당히 좀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호적인 업황이 또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세가 적어도 내년까지는 좀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른 좀 매출적인 부분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좋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음에도 뭐 성장성이라든지 이에 따른 좀 실적이 뒷받침이 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좀 눌림 현상들이 나왔을 때 좀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셔도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성 뭐 스토리와 숫자가 받쳐주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뭐 장중에 14% 넘게까지도 올라갔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4%대네요. 21,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 양매수가 또 붙어주는 그런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뭐 자동차, 철강, 반도체, 뭐 건설, 환경,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이런 화학 소재를 또 제조하고 제품을 제조하고 공급하는 회사다 보니까요.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영역들을 전방위적으로 영위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후성 얘기 들어봤고요. 마지막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우리 기술 투자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좀 시장이 어렵다 보면은 또 대체 투자처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비트코인 쪽으로 관심이 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가격이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이제 5만 달러를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컸었던 거는 알파코인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거라든지 또 이제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이런 이제 비트코인 시장에 대한 이런 진출을 또 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큰 기업들이라든지 조금 이제 영향력이 있는 쪽에서 이제 긍정적인 이런 멘트를 좀 날려준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좀 긍정적인 이런 업황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충분히 많이 눌렸었다가 이제 다시 좀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SEC에서도 이런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ETF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발전이 된다라는 기대감들은 계속적으로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제도권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금융권에 하나로 좀 포함이 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두나무 상장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뭐 지겹도록 아마 이 종목을 투자하고 계시거나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에 따른 기대감들은 계속적으로 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이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계속적으로 이런 기술주들의 부담은 나타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 투자처로도 상당히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쪽이 바로 이 비트코인 쪽이고 그다음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내려온 상황에서 지금 벌써 한 4개월 정도가 좀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충분히 시세가 한 번 정도는 또 터질 수 있는 좀 기술적인 라인도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도 3%대 상승력, 오늘장에서도 지금 현재 4%대 오름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7,940원,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습니다만 워낙 지수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여러 종목들이 좀 반락하는 형태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리 기술 투자 다시 한번 볼 흐름이 됐다라는 의견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징주 공장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